네, 안녕하세요. 빨간척입니다.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죠. 1억 6,500만 주. 1원. 한 2,000원 초반이면 좀 매수하려는 했는데, 네, 그럼 뭐 매수를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. 1억 7천만 주. 돈으로 따지면 한 7천억 정도 되죠. 8천억. 이제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요. 뭐, 이게 시가에, 상장일 그 시가에 담으려면은 네, 100주씩 받을 수 있으니까, 네. 예상 체결 수량에, 네, 10만 주죠. 네, 10만 주를 100으로 나누면은, 1000명 안에 들어야 되네요. 1000명 안에 들으려면 이걸 또 1000으로 나누면 되니까, 네, 뭐,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아닌 것 같고요. 네, 라운테크, 네. 네, 안 좋죠, 역시. 네. 18,000원 공모가 했는데, 네, 저 같은 경우에 4주 받았는데, 네, 뭐, 18,000원에 받았겠죠. 네, 일단은 뭐, 장 시작할 때다 됐고요. 네, 9시 됐네요. 네. 머스펙, 바로 따상 갔고요. 네, 뭐, 네. 좀 당황스럽네요. 네. 이 스펙이 따상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진짜로. 네. 이 가능, 예, 이게 뭐, 하여튼 뭐, 상인 좀 있지만, 몇주안 되지만, 네. 뭐, 따상 가고, 어차피 팔지 않는 걸로, 네. 뭐 팔아야 별로 의미도 없는 금액인 것 같고요. 네, 이 정도는 네. 한 8,000원에서 10,000원 정도 갈 때까지 지켜보는 걸로 네,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뭐 매수 잔량이 950만 주면 얼마 안 되지만 네. 뭐이 정도면은 풀릴 걱정은 없나요? 네. 풀릴 것 같진 않고요. 네. 이 정도면은 네. 이거는 뭐 그냥 그냥 내비두면 될것 같고요. 문제는 라운테크죠. 라운테크 네. 역시 좀안 좋네요. 네. 뭐 아직 시가가 동쪽 정쪽 VI가 걸려가지고 네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네 VI가 바로 걸려버렸죠 네, 라운테크 VI 풀리고 네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뭐 3분봉 차트 네 1분봉 차트로 봐도 네,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뭐팔 이유는 없고요 일단은요 네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금액이 뭐한 주에 저 같은 경우에 4주 받았죠 네뭐 얼마 안 되죠 네 머스펙은 네, 좀 줄었죠. 수량이 좀 줄었는데 뭐 이거는 뭐 네, 팔 이유는 없고요, 아직요. 네. 문제는 라운테크죠. 라운테크 내주니까 한 주에 4,000원씩 받는다 그러면은 네. 446 치킨 딱한 마리네요. 네. 네, 정적 VI 다시 걸렸죠. 네. 지켜보는 걸로 다시 정적 VI나 동적 VI가 걸리면은, 네, 그 해제 시기는 일정하지 않아요. 보통 2분에서 2분 30초 사이라 그러는데, 그 시간이 일정하게 되면은, 물량을, 다 쓸어 담을 수가 있으니까, 누가 한 개인이나 단체에서, 기관에서 쓸어 담을 수 있으니까,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, 네, 랜덤하게 풀리죠. 뭐, 삼성 머스트 스펙은, 네, 잘 있으니까, 뭐, 걱정 안 하시고, 안 하고, 네, 그냥 지켜만 봐도 될것 같아요. 네. 네, 뭐, 이거 굳이 뭐, 팔 이유도 없고요. 삼성 스펙 4호죠. 네, 이거는 좀 오늘 약세네요. 네, 사람들의 관심이 머스 스펙 5호로 다가 있기 때문에. 네, 라운테크 다시 거래가 재개됐고요. 네, 23,000원. 힘이 좋네요. 네, 좀 지켜봐도 될것 같아요. 네. 조금, 네, 매물이 출회하네요. 네, 이 가격을 23,000원 선으로 올라가니까, 네. 일단은 조금 뭐,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뭐, 좀, 4,000원이 주당 4,500원, 4,800원 정도 뭐, 나왔으니까, 일단은 뭐, 정리하고, 힘있게 여기 뭐, 상한가로 간다든가,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네. 야, 하도 여기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분들이, 네, 그 단기간에 또 오른 것도 있고, 기존 주주들 갖고 있는 것도 있고, 유통 물량도 많고, 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, 이 선에서 좀 정리를 하는 걸로, 네, 정리를 하고, 삼성 머스트 스펙은, 네, 계속 보유하는 걸로, 네, 보유해야지, 뭐 방법이 없잖아요, 네, 이거는요. 24,000원까지 올라가네요. 네. 뭐, 힘있게 계속 올라가요. 이 양봉이 깨지지 않은 이상 팔지 않으셔도 돼요. 사실은요. 네. 양봉이 깨지지 않은 이상. 여기서 음봉이 생기는 순간에, 눌림목이 생겨서 다시 밟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, 네. 그런 부분들. 네.
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영상은 뭐 오늘 아침에 뭐 잘 가니까요. 네. 알아서 각자 잘 알아서 잘 파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요. 네. 뭐 손해 보는 분들 없었고. 네.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삼성 스펙 머스터 5는 계속 가져가는 걸로 저는 네. 고맙습니다.